이 산세베리아가 작년 봄에 잘라서 꽂았더니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막 하나에 하나씩 다 붙어 있네요. 이렇게. 아유, 신기해 죽겠어요. 이거 보세요. 아, 얘는 엄청 많이 컸어요. 아, 얘는 많이 컸네요. 얘네들은 좀 많이 자랐어요. 얘는 없어요. 아, 얘도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어린 애들도 있어요, 이렇게. 제가 뿌리가 있어서 이 모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올 것 같기도 하고, 제 생각은 50대 50이에요, 지금 얘가. 이것들은 되게 싱싱해요, 지금. 머리기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모작, 산세베리아 이모작. 싱싱한 애들은 다 이렇게 포를 이렇게씩 주면 이렇게 또 살아나지 않을까요? 또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 저 욕심도 많지요. 제가 용포화를 여기 좀 섞었어요. 가육이 흙에다가 용포를 좀 섞어서 어구 이렇게 놓고 일단
이렇게 놓을 거예요. 촘촘히. 이제 이렇게 예쁘게 심어졌어요. 너무 예쁘게 심어졌어요, 지금. 이거 마사토를 얹어줄 거예요.